쌤의 영상 수업 워드프레스를 이용해서 테마를 설치하고 메뉴 구성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구성된 화면을 좀 수정하는 걸 해볼게요. 자, 컨택 페이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컨택은 컨택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요. 요 페이지에서 1위로 이름과 이메일 어드레스, 제목, 메시지 전송했을 때 나한테 메일이 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컨택 폼과 관련된 그 컨택 폼 플러그인에서 정확하게 메일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연락처 양식을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 관리자 페이지에서요. 플러그인을 가보게 되면 이게 바로 컨택 폼입니다. 설정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새로 추가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목을 컨택이라고 할게요. 이라고 하고 저장이라고 만들어주면 요거를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위젯 부분에 넣으세요 아니면 글 페이지에 넣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그 페이지에서 페이지 편집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창을 닫을게요. 온 할프, 요거는 숏코드라고 합니다. 짤막한 반쪽을 사용하는데 컨택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 여러분이 컨택 페이지에 넣고 싶은 그런 부분을 넣어주면 되겠죠. 뭐 나를 컨택하고 싶으면 전화나 연락처 있으니 뭐 동의해서 연락 주십시오 뭐 이런 메시지네요. 여기 어드레스 부분을 여러분이 쓰고 싶은 어드레스를, 저는 제 어드레스를 여기다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한번 넣었고, 요거 이제 여러분은 도메인 주소나 아니면 넣고 싶은 거 넣으십시오. 자, 요 부분이 바로 아까 컨택 폼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까 컨택 폼 만들었던 이 주소를, 요 데이터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 페이지 편집 부분에 요 뒷부분에다 붙여넣기 할게요. 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자, 페이지를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본인 페이지에 가서 컨택 들어갔더니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 여기가 밑으로 내려가 버렸네요. 페이지 편집을 조금 더 해볼까요? 아, 뭘 하나를 더 지웠냐면 제가 페이지에 이 컬럼을 닫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컬럼 닫는 것까지를 지워버렸네요. 자, 대괄호 열고 숏코드입니다. 슬러시 컬럼 대괄호 닫고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새로 고침 해보면 예쁘게 됐고요. 이름과 이메일, 제목, 메시지 제출하기 하면 여러분이 처음에 워드프레스 설치했던 그 이메일 주소로 메일이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여기 어드레스를 한번 수정해 보려고 해요. 자, 구글맵 가보겠습니다. 구글맵. 그리고 구글 지도에 갔을 때 여러분이 넣고 싶은 지소를 여기다가 검색하십시오. 한국어로 써도 됩니다. 저희 집 주소예요. 자, 넣었습니다. 여기를 공유를 할 건데 이때 지도 퍼가기에서 요 주소를 HTML을 복사할게요. 자, 우리 페이지 편집을 할 건데요. 요게 지금 지도거든요. 여기를 지도 퍼가기 형태 복사된 HTML 문서 넣기를 해볼게요. 지웠습니다. 여기 십자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 십자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는 HTML을 복사했잖아요. 그래서 HTML 넣기 기능이 있어요. 달라 클래스 미디어 디자인 위젯 여기 있네요. 사용자 정의 HTML 여기다가 방금 복사했던 걸 Ctrl V 하고 넣습니다. 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페이지에 가서 새로 고침 해보면 와우, 예쁘게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컨택 페이지 완성했네요. 자, 어바웃 페이지 한번 수정해 볼까요? 자, 여기서는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슬라이드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메시지나 아니면 여기 하단의 연역이나 이런 부분도 바꿔봅시다. 자, 페이지에 와서 페이지 편집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정보는 어디 있냐면요. 요게 지금 타이틀이에요. 페이지 커스텀 타이틀.
그 부분은 여러분의 하고 싶은 여러분 페이지를 한번 넣어 주십시오. 자, 저는 About 페이지를 자, 여기서 한번 내 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왔을 때 About 페이지를 뭐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인데 뭐 에이전시라고 하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에이전시 이름을 워크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자, 여기 에이전시를 워크이라고 바꿨습니다. 아이쿠, 한글이네요. 자,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한번 새로 고침 해보면 바로 바뀌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텍스트 내용도 바꿔봅시다. 여기에 with a 여기 부분 메시지 여기 부분을 여러분이 쓰고 싶은 저는 하고 싶은 한글로 써도 됩니다. 요 내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조금 수정을 했고요. 업데이트 새로 고침 했더니 예쁘게 자 마저 옆에도 좀 한번 바꿔볼게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입니다. 텍스트 있는 부분에다가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적어놨던 거라 아무래도 이렇게 빈칸들이 좀 있네요. 업데이트. 자, 한번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보면 이리도 아 이때 옆으로 막 나란히 가는 건 이 부분에 가서 엔터만 한번 눌러도 업데이트 해볼게요. 새로 고침. 그 부분이 아니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가서 엔터를 누르지 말고 에쿠 한 칸을 좀 띄워볼게요. 업데이트 새로 고침 BR 태그를 한번 넣어볼까요? 브레이크 라인 업데이트 새로 고침 아 브레이크 라인이 요 자리였군요. 위치가 달랐군요. 다시 요 부분을 좀 지우고요. 여기였네요. 자, 다시 한 칸을 띄웠습니다. 업데이트한 걸 새로 고침. 예뻐졌네요. 요 부분은 다시 요 부분이 한 칸이 떨어졌던 부분을 업데이트 새로 고침 네 뭐 마무리를 좀 예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얘기를 엔터를 눌러서 그리고 업데이트 새로 고침 네 요렇게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되는 이미지를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무엇이 필요하냐면 미디어에 사진이 좀 올라가져야겠습니다. 미디어에 슬라이드 이미지를 넣기를 원하는 사진을 업로드 할게요. 파일 선택해서 사진을 저는 한 네 다섯 개 정도를 준비를 했고요. 업로드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진에 대한 정보는 여기가 정보입니다. 자, 페이지 편집에 봤더니만 이미지 풀 위드스 전체 풀 꽉 채워지는데 이미지 쇼코드입니다. 이미지 슬라이드 네임이 슬라이드 2라는 걸로 갭은 없이 아이템을 가져오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미지의 경로입니다. 저는 여기 뒤에 업로드 뒤에 이미지의 경로만 바꿔보도록 할게요. 바로 여기죠. 업로드 뒤에 여기 이미지 텍스트의 경로를 컨트롤 C 복사를 했습니다. 자, 페이지 편집에서 여기입니다.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경로가 달라졌거든요. 자, 여기를 다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세 개만 해보죠. 하나, 1번. 제가 넘버를 1번, 2번, 3번 이렇게 정확하게 올렸거든요. 자, 세 개의 이미지를 했고 업데이트 수정해 봤습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새로 고침 해볼까요? 와우, 방금 업로드한 이미지가 풀 형태로 슬라이드 옆으로
이미지를 교체했어요. 마찬가지로 about 이 부분도 수정을 해보는 거죠. about the 뭐 여러분의 닉네임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싶은 이름을 자 column size one half last 마지막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의 이력 사항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어요. 저는 거기까지 마무리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about 페이지를 한번 수정을 했어요. 자 이번엔 서비스 페이지에 가서도 한번 수정해 볼게요. 자 페이지 편집 들어가 봅니다. 자 서비스 편집 서비스 페이지는 마찬가지로 자 여기 요 페이지를 전체 현재 네 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새로 고침해 보려고 해요. 현재 나는 어떤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적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여기가 제목글이죠. 그래서 our를 my라고 좀 바꾸고 업데이트 했습니다. 자 새로 고침 한번 해보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내용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여기는 내용 세 개의 컬럼을 half, half, last 해가지고 세 개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면 세 개 중에서 third, third, 그 third의 last. 자 이 안에 title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title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title이에요. 그래서 title은 뭐 그대로 두고 여기 내용을 한번 수정해 보자면 뭐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봤어요. 자 디자인에 수정을 했고요.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새로 고침을 했더니만 바로 수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개씩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의 아이콘을 내가 다른 모양으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아이콘 사이즈에 맞는 자 여기죠. 이 아이콘입니다. 요거를 미디어를 업로드 한 다음에 링크 주소를 바꿔주면 되겠죠. 자 나머지도 한번 서비스 페이지를 수정해 보십시오. 자 여기 밑에 여기는 이렇게 좋아하는 문구를 여러분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넣어주는 곳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부분입니다. 텍스트 슬라이더 쇼코드죠. 텍스트 슬라이더를 하는데 that 도트를 눌러서 슬라이더를 할 거다. 첫 번째 슬라이더 내용, 두 번째 슬라이더 내용, 세 번째 슬라이드 내용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완성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요. 마음에 듭니다. 이번에는 여기 옆에 비디오라고 하는 페이지를 하나 완성해 보려고 해요. 요거는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나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관리자 페이지 가볼게요. 페이지를 새로 만들 겁니다. 새 페이지 추가. 제목은 비디오. 자, 여기다가 뭔가 글을 쓰는 건데요. 자, 이때 십자 버튼을 눌러서 페이지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면 제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넣는다든가 이미지를 넣는다든가 갤러리를 넣는다든가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저는 커버를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자, 커버에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사진이나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업로드를 진행을 할 건데 예를 들면 사진 한 장을 커버처럼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진 한 장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요 사진 한 장을 커버처럼 써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쓰고 싶은 메시지를 여기다 넣습니다. 저는 비디오 아트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넣었고요. 자, 이 상태를 한번 공개 한번 해볼게요. 공개. 자, 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비디오가 만들어진 페이지가 메뉴에 구성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자, 이렇게 비디오가 만들어졌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관리자 페이지에서 새로운 텍스트가 만들어질 때 여기죠. 테마 디자인 메뉴에서 요게 눌려져 있어서 그래요. 페이지를 자동 추가할 때마다 최상위 메뉴로 요렇게 메뉴를 구성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요. 요 비디오는 컨택 앞에다 요 위에다 넣어볼게요. 메뉴 저장
자, 다시 한번 새로 고침 해보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비디오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그랬더니 커버처럼 만들어졌네요. 요거를 디자인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방금 만들어진 요 페이지에서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고요. 바깥에 이미지를 클릭해 주게 되면 여기에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정렬 버튼입니다. 얼라인 센터 중앙에 넣을 거고요. 요 부분을 리플레이스는 새로 넣겠다 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는 와일드 위젯을 한번 해볼게요. 업데이트 해봅니다. 자, 그리고 새로 고침 해볼게요. 그랬더니 와이드 위드스, 풀 위드스 한번 해볼게요. 업데이트 해봅니다. 새로 고침 했더니 풀 위드스로 커버가 들어가졌네요. 자, 여기 제목 부분에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자 어디서 수정을 해줄 수 있냐면 하단에 내려서 쇼 페이지 타이틀이에요. 얘는 no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를 했고요. 새로 고침 해보면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사진으로 넣었는데요. 얘를 영상으로도 한번 업로드 해볼까요? 자, 만들어진 이 커버는 언제든지 점점점을 눌러서 블럭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커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십자 부분 눌러서 커버. 자, 이번에는 업로드를 하는데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저는 MP4 파일을 미리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요 파일을 업로드 했어요. 좋네요. 쓰고 싶은 텍스트를 직접 넣어줘도 좋고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헤딩 요소, 제목 글자로 한번 넣어볼게요. 제목으로 똑같이 아까처럼 비디오 아트 포트폴리오라고 넣어볼까요? 자, 제목 부분 정렬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H2 태그를 저는 H1 태그로, 가운데 정렬로, 바깥에 있는 부분은 풀 위드스로. 이때 조금 더 넓히거나 좁히거나. 자, 그런데 여기 봤더니 영상으로 들어가졌죠? 이런 제목 쓰기 같은 경우는 블럭 제거를 해줄 수 있겠고요. 좋습니다. 업데이트. 자, 다시 한번 새로 고침 했더니 비디오로 예쁘게 커버가 들어가졌네요. 자, 이번엔 이 안쪽에 여러분의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영상을 한번 포트폴리오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그러면 유튜브를 가겠습니다. 저는 제 유튜브에 영상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여기 주소를 Ctrl-C 복사해서 자, 여기 페이지를 한번 수정하는 거죠. 자, 요 부분입니다. 십자 버튼을 눌러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 전체 중에서 유튜브에 있는 거니까 위젯에 여기 임베디드 유튜브 영상을 컨트롤 V 삽입하기 해보겠습니다. 들어와졌네요. 자, 일단 업데이트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가서 새로 고침. 예쁘게 유튜브 영상도 업로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좀 처음에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 둘, 세 개로 한번 구성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자, 요 유튜브 영상 크기를 정렬을 변경하겠습니다. 얼라인 레프트. 그러면 왼쪽에 하나가 들어가져요. 좋습니다. 이어서 한 번 더 유튜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다른 영상을 가져와 볼게요. 이번엔 요런 영상 한번 가져와 봅니다. 자, 주소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자, 위젯. 자, 인베디드 넣습니다. 복사한 주소 삽입하기. 마찬가지로 정렬을 왼쪽 정렬 한 번 더 넣습니다. 자, 이번엔 이런 영상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주소 컨트롤 C. 마찬가지로 십자 버튼 누르고 워드프레스는 이렇게 페이지를 만드는 게 좀 더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바로 쇼코드를 넣거나 넣는 방식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 얘는 왼쪽 정렬 세 개를 나란히 붙였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이렇게 붙어져 있네요. 이럴 땐 이걸로 알 수가 있어요.
현재 커버가 있고 유튜브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서 세 번째 게 선택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장해 볼게요. 자, 여러분 페이지에 가서 새로 고침하면 예쁘게 유튜브가 링크가 걸렸습니다. 자,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까요? 자, 전체 보기 좋네요.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칸을 여백을 두고 싶네요. 거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십자 버튼 누르고 여백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백 설정. 이게 지금 여백인데요. 문단을 봤을 때 여백 설정의 위치를, 이게 지금 여백 설정이 선택이 됐습니다. 위로 가기, 위로 가기, 위로 가기. 아주 위로 갔네요. 한 개 더 아래. 여백의 공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업데이트 해볼게요. 다시 한번 새로 고침. 여백이 설정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페이지를 한번 만드는 걸 했습니다. 새 페이지 추가해서는 언제든지 새로운 블럭과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메뉴를 쓸 건 아니지만 새 페이지를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페이지에서 새 페이지 추가. 저는 테스트라고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십자 버튼을 눌렀더니 한 개 한 개 블럭을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패턴에서 마음에 드는 패턴을 선택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패턴을 쓰고자 해요. 그러면 가져올 수 있어요. 이 안에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여기 안에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수정합니다. 가운데 버튼 정렬을 주고 싶어요. 테두리를 쿡 찍은 다음에 센터. 테두리를 쿡 찍어서 센터. 테두리를 쿡 찍어서 센터. 한번 공개 한번 해볼까요? 공개. 현재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예쁘게 만들어졌고 끝에 테스트가 들어가졌네요. 나머지들도 잠깐 또 한번 더 보게 되면 테스트 페이지를 한번 수정해 볼까요? 페이지 편집. 손쉽게 패턴에 있는 내용들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사진과 문구와 이런 걸 쓰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자, 또한 블럭으로도. 자, 브라우저 올 하게 되면 옆에가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지 하나를 넣고 싶어요.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겠다라고 한다면 손쉽게 선택해서 이미지 가져올 수 있고요. 이번엔 십자 버튼 눌러서 갤러리 가져올 수 있는데 브라우저 올 눌러서 갤러리에 있는 것. 자,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 몇 개 가져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정도를, 일곱 개 해볼까요? 갤러리를 생성했어요. 갤러리 삽입. 그러면 예쁘게 삽입되고 있고요. 정렬을 왼쪽 정렬이 아니라 와이드 위드스를 하겠다. 그러면 좀 더 널찍하게. 만약에 나는 풀 위드스를 하겠다. 그러면 꽉 채워지게. 업데이트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테스트 페이지를 한번 여기에서 새로 고침해서 가봅시다. 테스트 들어왔더니 뭐 테스트로 넣었던 글과 문구와 이미지와 갤러리 이미지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만들었던 테스트 페이지는 좀 삭제해 볼까요? 여기죠? 자, 여기서 Switch to Draft 얘가 지금 삭제입니다. 취소하겠다는 얘기죠. Switch to Draft. 자, 얘를 클릭해서 취소하겠습니까? 확인.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디 한번 다시 웹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자, 나의 메인 페이지를 갔더니 테스트가 여기 있지만 여기는 아직까지는 삭제되지 않았네요. 한 번 더 세이브. 자, 없앴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고침. 아, 이럴 때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한번 수정해 볼게요. 관리자 페이지에서 페이지. 아, 지워졌는데 임시글이에요. 임시글이지만 메뉴에서 안 지워져서 그러네요. 요거를 휴지통으로 보내버립니다. 자, 그리고 새로 고침 해볼게요. 이제 삭제된 걸 알 수 있죠. 자, 휴지통으로 보내진 거는 언제든지 휴지통에 가서 얘를
복구시켜 줄 수 있어요. 자, 페이지를 만들고 삭제하는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포트폴리오 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자면 요거를 나는 나의 포트폴리오를 수정하고 싶어요. 자, 클릭해 들어가 봅니다. 이 상태에서 페이지 편집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는 이글 편집이 되겠어요. 이글 편집. 마찬가지로 슬라이드 이미지 교체해 줄 수 있고요. 내용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 메인으로 뜨고 있는 자, 현재 홈페이지 한번 다시 가볼게요. 요거거든요. 요거는 특성화 이미지라고 합니다. 요거를 교체해 볼게요. 이글 편집에서 문서에 퓨처드 이미지, 이게 지금 특성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교체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로고 이미지로 이미지를 설정했어요. 업데이트를 진행해주면 여러분 페이지에 가서 새로 고침해 볼게요. 바뀌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페이지에서 포트폴리오는 여기서 만들어줘요. 즉 별도로 메뉴를 구성하고 싶으면 페이지에서 만들어주고 포트폴리오를 새로 구성하려면 포트폴리오에서 만듭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새로 추가. 제목, 저는 포토샵 작업했던 작품들을 한번 여기다가 나열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작품만 나열해 볼게요. 십자 버튼으로 갤러리를 업로드하고자 합니다. 나의 작품 몇 가지를 한번 선택을 해와 볼게요. 예를 들면 저는 사진 몇 개를 그냥 쭉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11개 정도를 한번 업로드를 진행 중이에요. 갤러리로도 올려주며 글을 쓰고 싶으면 손쉽게 십자 버튼을 눌러서 글을 단락을 설정해서 글을 써주면 되겠어요. 자, 이때 갤러리가 3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는 걸 여기서 정렬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얘를 4개짜리 열을 하겠다. 2개짜리로 하겠다. 아니면 나는 조금 다르게 하겠다. 디자인을 바꿔줄 수 있죠. 3개의 열로 하고요. 와이드 위드스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자, 공개 해볼게요. 공개. 자, 이제 페이지에 가서 한번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여기 뭔가 하나 포토샵이 올라왔네요. 자, 클릭해 들어갔더니 작품들이 올라와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메인 페이지, 요 특성화 이미지 얘 좀 한번 수정해 볼까요? 자, 이글 편집. 여기죠. 특성화 이미지 설정. 저는 요 메인 페이지에는 요 이미지를 특성 이미지로 할게요. 그리고 하단 쪽에 마우스 오버시 뜨는 글입니다. 자, 저거 여기는 포토샵. 두 번째 글은 뭐 포트폴리오 라고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업데이트. 자, 그럼 어디 한번 메인 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예쁘게 됐네요. 오버시켰더니 포토샵, 포트폴리오. 클릭했더니 나의 작품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워드프레스로 만들고 테마를 구성하고 또한 메뉴를 구성하고 정보를 올려주고 내가 원하는 페이지 형태로 페이지도 바꿔주고 또한 하단의 위젯도 바꿔서 홈페이지를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